안녕하세요. 파밀리에스 마장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건이와 그의 말 세즈퀴시가 함께한 승마 여정입니다. 건이는 처음 승마를 시작할 때 말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말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 타는 것 모두 겁이 나서 쉽지 않았죠. 그러나 파밀리에스 마장에서 건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즈퀴시와 함께 조금씩 호흡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훈련장에서 천천히 말을 타는 연습을 하고 세즈퀴시와 함께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만 세즈퀴시의 부드러운 걸음걸이를 느끼며 차츰 안정감을 찾게 되었죠.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건이는 세즈퀴시와 함께 승마장 바깥으로 나가 첫 외승에 도전했어요. 드넓은 초원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세즈퀴시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조금씩 외승 코스를 탐험하게 되었어요. 건이는 세즈퀴시와 함께라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건이는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지구력 승마 대회였죠. 체력과 인내력을 요하는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파밀리의 승마장에서의 꾸준한 훈련과 세즈퀴시와의 호흡이 있었기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건이는 매일같이 실내 훈련과 외승을 반복하며 대회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회 당일,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선에 선 건이와 세즈퀴시. 하지만 세즈퀴시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건이는 긴장을 풀었고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안정적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호흡은 완벽히 일치했고 마침내 긴 코스를 완주하며 지구력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건이의 도전과 세즈퀴시와의 신뢰, 그리고 파밀리의 승마장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어요. 승마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파밀리의 승마장에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